배우 허성태가 오징어 게임이 흥행한 후 어머니가 보인 반응을 전했다. 지난 31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서 빌런 장덕수 역을 맡은 허성태가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서장훈은 지금 오징어 게임이 TV 시리즈 중에 압도적 1위다. 난리가 났다며 뜨거운 반응을 전했다. 신동엽은 허성태에게 아무리 행복한 상상을 해도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 아니냐. 인기를 실감하느냐고 물었다. 허성태는 집이랑 현장만 왔다 갔다 해서 사실 실생활에서 변화는 없다. 하지만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것은 SNS 팔로우 수가 말도 안 되게 늘었다는 점이다. 한 달 사이에 1만 명에서 220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털어놨다. 이에 서장훈은 가족들이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하던데라고 궁금해했다. 허성태는 어머니께서 딱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게 가슴에 팍 꽂혔다며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여라고 하셨다. 뭔가 유머를 섞은 표현인데 그 말이 너무 와닿았다. 어머니께서 저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좋아하셨다고 생생한 반응을 전했다. 이를 들은 신동엽과 모벤져스는 어머니가 정말 행복하셨을 것 같다. 효도를 제대로 한 것 같다고 함께 뿌듯해했다. 한편 허성태는 배우의 길을 택하기 전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다. 배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최종 5위까지 올랐지만 어머니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는 당시 어머니가 울면서 말렸다. 그래서 나도 울면서 내 연기 5개만 보여줄게 하고 어머니 앞에서 연기했다. 더 복장이 터지셨을 거다라고 회상했다. 이소윤 에디터 콜론 소윤 리의 터프 포스트 케야.